내가 여기가 이쪽에서 아마 여기 어딘가 태어나서 학교를 여기 그냥 나 혼자 손짓해야지 뭐. 이쪽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여기 수도여고가 있었고 그리고 저쪽으로 쭉 가면 그 버스 종점이 있었어요. 버스 종점에서 이 엄청나게 큰 계단이 한 300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계단이. 계단? 모르겠다. 만약에 지금 조금 더 가봐야겠다. 혹시 있으면은 그 계단을 올라가야지만 우리 집 거기서 저기가 있어갖고 맨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다녔단 말이야 여기를. 응? 근데 참 난 똑똑했던 것 같아. 참 난 똑똑했던 것 같아. 그 부잣집 애를 참 그 이렇게 항상 걔가 주머니를 열게 만들었어. 그건 나의 두뇌지. 뭐 같은? 걔가 한 10번 살 때 모아서 뭐 한 번을 팍 사는 거지. 영숙인가 그랬었어. 아니 옛날엔 숙자가 많이 얼굴 하얗고 이렇게 막 바나나 먹고 자란 애 있잖아. 어렸을 때 우리 바나나라는 것은 막 배 타고 오는 거라고. 우리나라 그치. 바나나라는 과일이 왔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야. 근데 그 아이는 바나나를 먹고 자래. 바나나가 있었어 그 집을 가면. 바나나가 있으면 잘 사는 집. 바나나를 이렇게 내놨다니까 정말. 진짜 식탁에 항상 있는 거야. 식탁에 대단한데. 걔네 집이 2층 양옥집이었어. 나 그 양옥집 한번 가보고 싶다 정말. 걔가 잘 살았던 애인데. 아 지금 또 정말 이게 얘기가 커지네. 정말 용산고등학교.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걸어다니던 이 도로가. 근데 뭐 이렇게 간혹가다 큰 것만 몇 개만 있고 다 그대로다. 이런 골목길 같은데. 저기도 저렇게. 용산이 재개발되는 데는 많이 재개발이 됐는데 또 아닌 데는 그대로 있더라고. 과연 그 계단이 그냥 있을까? 이게 저봐. 저 버스가 가잖아, 지금? 저 봐라. 저 돌잖아. 로타리. 그지? 그대로 있네. 어? 어머, 어머. 잠깐만 봐봐. 저 아저씨, 잉어빵 아저씨. 저 집이 항상 그 튀김 파는 집이야. 그치? 튀김은 옛날 튀김이다. 자리. 근데 아저씨 메뉴도 튀김이더라고. 봐봐. 이리 와봐. 저 계단이야, 저 계단. 잠시만. 저 계단이라니까? 저 층계를 한번 가보자. 층계. 300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계단이. 그 계단을 올라가야지만 우리 집 거기서. 만약에 지금 조금 더 가봐야겠다. 혹시 있으면은 층계가 그대로야. 막 너무 막 운치 있지 않아? 야, 내가 여기 어렸을 때 여기를 다니면서 커서 배우가 될 거란 생각을 했냐고. 그때는 저기 서서 오징어 튀김 하나 먹는데 돈을 우리 엄마 그렇게 안 줘가지고 맨날 친구를 걔가 돈을 냈어. 나는 한 달에 한 번. 계속 강조. 우리 엄마 정말 돈 안 줬어. 아니, 저게 계단이란 말이야. 와 저렇게 별로 안 크네. 저 계단이 이쁘다. 장난 아니게 이뻤어. 그래서 이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우측에 2층 양옥집에 내 친구가 살았었는데. 야 나 좀 또 고마워. 이상하다. 무슨 몇 시간 남았어? 좀 시간 보고. 저길 걸어오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혼자서. 바쁘니까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으니까. 진짜 사이버랜가 볼까. 참네. 그 계단이 엄청나게 우리 거기서 뭐 별거 다 했어. 거기서 다 수학이 이루어졌어요. 가위바위보 뭐 이런 거. 어? 거기서 1, 2, 3, 4를 배웠고. 어릴 때 어린이 이미 솜씨는 어땠나? 그냥 뭐 일단 작았고. 그러니까 막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 되게 동화적이었지. 그래서 마지막 입술이라는 책을 읽고 그 나머지 그 입술 떨어지면 죽는다는데 나도 입술 떨어지면 죽을까? 막 이런 생각.
죽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사실 그 얼굴이 하얀 막 이런 그 소녀의 모습이 부러워했을 수도 있지. 어머, 잠깐만. 그 문제의 바나나 집이 저기 있는 것 같아. 그 문제의 바나나 집이 저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올라와서 저 집이었던 것 같은데. 저 집이야? 여기 어딘 것 같았어. 아, 저 집이야? 왜 또 울어? 형, 저 집이야? 또 울어? 잠깐 딴 짓 하니까 울잖아. 미안해. 저 집이었어요, 집. 2층 양옥집. 여긴 다만 이걸 증축을 한 것 같아. 맞아. 여기였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저 집도 그대로인 것 같아. 그래. 변한 집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기서 하나 맞아, 오줌 어떻게 먹고 얘 여기 들어가고. 여기 집이 맞은 것 같아, 이 집. 이런 데는 기억이 안 나고 얘네 집만 기억나. 이랬어. 내려가자. 다 봤어? 아니 얘는 나는 더 올라가야 돼. 우리는 저기로. 그리고 나는 그 층계 중간중간에 집이 있었다는 거는 지금 그때는 어렸을 때는 몰랐어.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가위바위보 해갖고 막 층계 10개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응? 이게 얼마나 힐탑이야 여기가. 그럼 어렸을 때 저 계단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어릴 땐 안 힘들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럼. 이상하지, 어릴 땐 안 힘들어. 와, 걸었어. 그러니까. 심리 걸어다닌다는 게 맞다니까. 애들 그러네. 뛰어다니는 거 봐요, 막. 저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배고프다. 갈래. 그래서 못 찾잖아, 왜 자기가 살던 집이라든지 자기가 뭐 했던 집 잘 못 찾잖아, 옛날에. 40년 전인데. 그렇게 아직도 세월을 비껴가면서 건재하게 그대로 있구나. 아, 이게 정말 아, 나의 추억이 여기 그대로 그냥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구나, 여기에. 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문방구였었는데. 아, 문방구. 너무 그대로다. 너무 그대로야. 이 문만 바뀌고. 딱 그대로야, 딱 그대로. 그 당시 우리 초등학교 치고는 엄청나게 넓은 학교였는데 여기가. 운동장이 너무너무 넓었었는데. 와. 저 등나무가 굉장한 우리의 그 상징이었거든, 초등학교 상징. 저기 막 여름에 보라색깔 꽃이 피면은 냄새가 막 너무 멋있었고. 그늘이지, 그늘 말하자면. 내가 그 뭐지, 조회할 때 아침, 그때는 맨날 월요일마다 조회를 했었어. 조회 진짜 조회 왜 이렇게 할까? 아침에 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올라와서 사랑하는 건가요? 근데 쓰러진 거 알지? 배고파서 배고파서 응? 아침을 굶고 오는 거지.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여기 때알백 사갖고 이렇게 하다가 비실비실하다가 픽 쓰러져. 그 사람들 막 무슨 병 걸린 줄 알잖아. 말짱. 그 양호실에 간다? 가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빵 주세요 그래. 그럼 빵을 하나 줘. 야 그거 하나 먹으면 언제 그랬는지 또 들어가 수업 갖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아 이게 살짝 쓰러지면 빵 주는구나. 막 이런 생각 했던 적이 있었어, 이 조회 시간.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야? 네. 아이고. 이리 와봐. 5학년이요. 너네 5학년이야? 네. 선배야. 선배라고 너네 선배야. 진짜 무섭다. 여기 나왔어. 우와!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 곰 이 곰. 알아요. 알아요. 이 과자. 몰라요. 이거 하나씩 줄게. 어. 먹어 먹어. 다 줄게. 다 줄게. 안 먹어. 그래. 감사합니다. 다 줄게. 선배님. 멋지다. 감사합니다. 그래. 선생님한테 엄청 많이 받았어요. 공부 잘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돼. 응? 그래. 알아서 갈게. 선배 간다. 안녕. 가물가물하다, 여기 오니까. 교무실이 어딘지도 모르겠다.
교무실을 들락거릴 일이 없으니까. 아 모범생이었나요? 모범생이었나? 아 얌전한 학생이었나? 근데 안 뛰는 학생이었지. 얼굴이 뛰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저 때는 안 이뻤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부모 알지. 그건 이제 김순철 씨한테 줘봐. 얘 얘 또 울린다. 얘 어떡하라는 거니? 아 나 얘 없었으면 좋겠어. 잠깐만. 말 안 해줄래? 몇 시간 남았는지. 짜증나 이제. 너무 속상하다. 불안하다. 교실인가? 교실이야? 위에 한번 가볼까? 지금 잘 돼 있겠지? 야, 국민학생이 알아야 될 일들 얘기들이야? 너무 어른스럽지 않니? 모르는 게 약이다, 뭐.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이건 어른들도 나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 영어 외우라고. 그쵸. 이 교실이야? 그죠, 교실 너무 다르죠. 이렇게 너무 공부해? 이게 지금 4명 시간지면 32명밖에 안 되잖아, 한 반에. 우리 정원 60명이었었어. 우리 진짜 60명씩 갖고 그랬는 거야. 그래 저 탁재훈 A, 탁재훈 B 있고 맞아, 김정훈 이런 애들은 두 명씩 있고 그렇죠 같은 애들 C 있고 이야 아 참 막 그냥 다 놔두고 가 이렇게 공부 안 하겠다는 거지 집에서 그래 학교에서만 해 공부 뭐하러 집에서 해 가자 이제 의자도 되게 편해. 막 힘들고 딱딱해갖고 막 방석 갖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이거가 조금 앤틱하구나 이 문장 보는 게. 저건 앤틱이다. 이건 다 그대로라고. 그렇죠. 참 디지털 락이 아니라 멋있네. 여기다 이거 뭐지 연탄집게 같은 거 하나 꼽아놔야 되는데. 응? 여기 교무실이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아, 저 잘못한 거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이게 교무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 교무실은 옛날하고는 많이 좀 바뀌었는데. 네. 선생님은 무슨 선생님이세요? 체육? 네, 저는 체육이고요. 여기 지금 연고부장 교단. 내가 또 체육 선생님 좋아했거든. 필이 딱 오잖아. 체육 선생님이잖아. 여기 졸업일본 같은 거 혹시 어디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보여요. 제가 가만있어 봐. 28회인가? 저 몇 회인지 모르겠네. 대략 그러면 연도가 연도가 졸업 연도를 몰랐어? 한 74년도 된다. 아, 그러면 제가 그 한 60년대 70년대 사이에 있는 것들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게 저희가 뭐 하는 거 자료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지를 모르겠어서 예, 네, 살펴보시죠. 이런 거였어요. 이런. 나 이거 아니야? 73년? 한번 펼쳐서 한번 보시죠. 나 이런 거였었어요. 내가 학년은 모르는데. 아니, 몇 반인지. 6학년이겠고, 반만 찾으시면. 아시는 분 나오셨어요? 교감선생님. 아, 네. 아세요? 네. 그럼 이때 거가 맞는 거 같은데요? 그 담임선생님 기억나세요? 여기서? 아니요. 얼굴 보면 기억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찾고야 말겠어요. 나 6학년 8반이었. 나 이 선생님 알아. 이 선생님이었어. 담임선생님이요? 아, 좀 살살 넣어주고. 오인선생님이야, 맞죠? 담임선생님. 아니, 내가 8반인 거 모르는데 이 선생님을 알아요. 우리 담임선생님이었었구나. 여기, 이게 2반이다, 내가. 8반. 어, 얘 윤덕이. 어딨어, 임수 어딨어? 어딨어? 야, 여기 있잖아, 나. 아유, 비슷하다. 귀엽다. 야, 어머, 나도 이 사진이 없는데. 아, 그냥 선은 확실하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눈썹이 어떻게 돼? 눈썹을 세운 거야? 앵그리버드 같이 돼 있는 거야? 앵그리버드인데? 그냥 사진 이렇게 찍네. 세상에. 나야, 이게. 내가 이겼지? 바나나. 바나나 집딸, 바나나 있잖아 영숙이 딱이잖아. 내가 기억했잖아. 얘가 맨날 그 잘 사는 집 부잣집 양옥집 살았었거든요. 이 바나나를 먹어본 사람 얘밖에 없어요. 나는 얘 친구라는 것 때문에 먹었고
그리고 그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얘한테 접근했었고. 접근했어. 이런... 그치, 옛날에는. 얘가 이랬다고. 얘가. 여기 이거 앨범에, 여기 이거 앨범에 순철이가 있을 거야. 누군데? 김순철이가. 아, 김순철 씨. 정말 한번, 잠깐만 이거 끊고 한번 찾아보면 안 돼? 나도 있어 남서울 의원 김순철. 나도 있어 남서울 의원 김순철. 병원집 아들이야. 그럼, 그럼 만날 거야? 찾고 싶어서 그래.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알려줄게. 내가 얼마나 잘생겼다라는 걸. 병원집 아들이 있었거든요. 좋아하셨던 학생인가요? 삼각관계 입사였었어요. 빨리 봐봐. 남자 있나 봐봐. 있을 거야. 나랑 동창이었어. 응? 근데 지금 너무 눈이 나빠서. 박순철! 야! 잠깐만, 잠깐! 야, 기다려! 나 이거 쓰고, 나 떨려. 선배야, 선배야. 반가워. 아, 무슨. 귀여워라. 선배야. 학교 짱이었어. 선배야. 유행어다, 유행어. 성을 박순철이더라고. 아 진짜? 오, 잘생겼어. 그지 않니? 네. 찾으셨어요? 승미야. 오, 잘생겼어. 진짜로? 의원집 아들. 얘야, 박순철. 어떡할 거야. 아, 웃긴다. 잘생겼지 않니? 찾고 싶다. 어딨니? 너무 놀랄 것 같아. 첫사랑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나이에 되는 남자 국민학교 동창은 어떻게 늙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막 이런 게 궁금해요. 제작진이 그 박순철을 찾아본다서 아 그러지 말라 그랬어. 너무 이상할 것 같아. 불편해질까 봐. 쑥스러워서 그런 거야? 응? 쑥스러워서? 이상하지 않아? 지금 우리 되게 나이 많이 먹었어. 어린 나이가 아니야. 실망할까 봐? 그러지 않아? 또. 자기는 예쁜데 남자가 남자인데 실망할까 봐. 그치? 근데 의외로 나타나서 진짜 멋있어. 그럼 어떡해? 많이 지나가는데 어? 진짜 멋있어. 어떡해? 그럴까 봐. 어떡해? 그럴까 봐. 그럴까 봐.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래. 막수도 딱 있고. 아, 어떡해? 예수가. 아, 잠깐만. 아니 내려가서 여기서 잠깐 기다리게. 그러면서 차 걸어놓고 차 딱 켜놓고. 회장님. 회장님이 돼서 딱 딱. 어, 그럴까 봐 어떡해? 나 다음번 한 번 더 출연할까 봐. 다음번에는 내 그 리스트 적을래. 그렇지. 그렇게 하면 만나는 걸로. 뭐. 야.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이렇게 추억 여행의 큰 아주 나의 어린 시절 이렇게 생각해 주시네.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추억은 추억이라고 그냥 딱 어느 책갈피를 접어놨었는데 이거를 딱 펼쳐보니까 그 안에 많은 게 있잖아. 많은 게 있는데 사실 그 불우했던 거에 대한 어떠한 그런 괴로움보다 그냥 추억이구나. 그냥 이런 얘기들밖에 나올 게 없더라고. 나름 재밌었고 막 나름 또 그 당시에 뭐 내가 했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우울하지 않아서 좋았어요.